오냐고 갑자기. 아씨, 어? 몇 년 만에 오냐고 지금. 어? 갑자기 어. 오냐고 왜? 어? 머리는 빙구같이 잘라가지고. 머리 뭐냐고. 어? 와, 드디어 왔다고 지금 몇 년 만에. 그래야지. 응? 서프라이즈. 사무실 어? 구경했나? 어, 봤다 야. 어? 그때 공사할 때 한번 왔었잖아. 어. 장난 아니네 이제. 공사할 때 언제 왔지? 한번 올라갔던 기억은 나.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었지 그때. 아, 저 3층만 있을 때? 어, 그때 니 뭐 데리고 와가지고 나 한번 봤었지. 그랬나? 어. 이렇게 막 이제 사무실처럼 이렇게 딱 된 거는 나는 처음 보지. 어? 애들 인사했나? 어, 했다 했다. 누구? 릴리 있는지 몰랐다 야 나. 아, 그래? 그냥 직원들인지 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릴린 거야. 영상으로 봤던 사람들 현실생에서는 이제 처음 본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느낌 이상해. 막 아는 척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저 사람들. 말도 안 하고 왔구나. 씨. 그래 재밌지. 어이가 없어. 원래 와서 이제 말하려 했지.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배고프다. 뭐 먹을래? 쌀국수? 쌀국수 먹어야지. 딱 쌀국수 먹어야지. 릴리 처음 본 것처럼. 오빠랑 인사했나? 네. 했어? 인사했어요. 아이. 오랜만에 만나서 더 잘생겼어. 우유는? 우유? 우유 어디 갔어? 저기. 우유는 나 본 적 없어. 처음 아, 그래? 어. 영상으로만 이거 봤지. 우유. 새로. 우유 엘리 아빠랑 인사했나? 인사했어요. 아 그래? 그렇지. 어, 우유 우유. 너 맞아요? 한국 사람 아 그래 내 이박 달 약 약수 아 약수 아, 하기 전에 라 이렇게 야, 야. 옛날에 릴리 언니 한국 갔을 때 엘리아 집에서 오래 살았어. 릴리 말했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얼마나 살았지 엘리아 집에서? 두 달 동안. 두 달? 아니 또 더 longer. 마 다른 거 어떤? 3개월? 3개월? 한 3개월 살았나? 3, 4개월? Get go! Get go! Get go, 오빠! Get go! Get go! 맞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막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갔던 기억은 난다, 나. 그때 그 뭐냐, 시장 가기 전에 욕 엄청 처먹고. 그게 그때인가? 그때 오버해서 욕먹고. 아 그때 보고 처음 온 거야 내가? 그 뒤에 한번 왔었나? 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기억이 없네. 근데 여기를 예전에 공사한 거 봤다면 한번 오긴 했나 보네. TV니 그때 뭐 큰 거 셋업할 거라고 하고 이런 거 기억나는데. 아 80인치 저거? 어. 3층 있잖아. 있었나 방금? 어. 야, 아까 소파 앉은데 거기 80인치짜리 아, TV 볼 있었잖아. 수 있는 거? 어. 그거 하기 전이니까 내가 그러면. 아 그럼 어. 있었나 보네. 그때 뭐 TV 한다고. 그래서 뭐 먹기로 했지? 호띠우 할라 봐봐. 호띠우? You will like it. Yeah. 아, 호띠우 yeah. 맨날 먹는데. 가자. 호띠우 뭔데? 나 처음 들어본데 호띠우. Yeah. 호띠우? 오빠 처음. 호띠우 맛있어. 호띠우 가자. 뭐야 호띠우가? Anh LED vào em chào nhưng mà anh không chào em. Anh nhìn gì đâu? Em kêu thôi. Anh nhìn gì nào? Cái em ngồi xuống xấu hổ cái ngồi xuống. Sao em chọc anh liên quê ghê. Anh đi 사무실 처음 갔을 때 못 알아봤나? 어. 왜? 그걸 왜? 왜? 마스크 쓰고 있고 직원들 1층부터 모르는 사람도 앉아 있으니까. 아. 우유는 내가 알아봤지 이제 어. 봤으니까 아. 아, 아 우유구나 이랬는데 옆에 뭐 오 그냥 어 하고 안에 들어갔지. 아 다시 릴리 있다는 거야. 오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아. 릴리 민망했겠네. 아, 릴리가 아니, 릴리가 아는 척을 안 하잖아 그러면. 아니 릴리가 어? 손 흔들었다는데 네가 아, 그래? 얘기 안 하길래 릴리가 다시 그냥 쑥 이렇게 들어갔대. 어. 아, 난 성격 좋은 직원인 줄 알았어. 아, 모르는 사람인데도 어, 밝게 인사를? 어,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니까 나도 민망하잖아. 그냥, 아, 아, 뭐 이랬지, 나는. 오히려 우유한테 아는 척해서 우유가 민망했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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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였다. 어? 찍었어야 됐다. 아이씨. 1 sườn non nước, 1 sườn non khô. Dạ. Yeah. Dạ. Yeah.
주문하고 있었는 거. 뭔 말인지 알지? 뭐라 말하는지 주문한 거였어. 엘리 어떤 거? 탑감? 모둠? 모둠. 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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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띠우 탑감? 도디 탑감? 도띠우 탑감? 도띠우? 탑감? 탑감? 도띠우? 도띠우? 후후 도띠우? 도띠우? 정말 맞아요. 뭐야? 왜? 이거 뭐라고? 뭐가 발을 쳤다고 나를? 놀랬잖아. 우리 두렁이가 베트남에도 있네. 어, 두렁이 베트남에 있지. 여기 와 있었네. 짜다. 짜다. 아, 오랜만에 기억이 까먹었었대야. 맨날 이거 줬잖아. 그치. 돈 받고 이거다. 어, 맞지. 이것도 돈 받고. 아, 맞다. 싹 다 돈이지, 여기. 아, 맞다. 비행기 줄 서서 뜨더라, 이제. 어, 맞아. 거의 없었거든, 지금.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근데 희한하게 BHS는 사람들 안 타던데? 그래? 가격도 훨씬 싼데? 왜 안 타지? 반값인데 그거는 줄 안 서도 그냥 바로 베트남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꽉 차고? 어, 줄이 무슨 그 줄 바깥에까지 그냥 줄이 한 뭐 10줄 이렇게 서버리던데. 이게 후띠오가? 어. 어, 나 이 작은 면 이거 좋아하는데. 아, 그래? 어. 어. 그게 이거구나. 어, 이게 후띠오. 나 이 면 좋아하거든, 작은. 아, 그래? 어. 그럼 잘 왔네. 요! 요! 못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요. 자, 잠깐만. 끊때 먼저 먹어봐요. 알겠어. 요 밍밍하면 먹어요. 네. 어, 표현력 좋은데 밍밍하면. 어때요? 아, 이것도 국물이 왔네. 그래? 약간 좀 달달하면서 약간 시원한 그런 맛? 문자 국물 따뜻하게 넣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어, 그건 아니야. 아, 국물 괜찮은데. 여기에 이. 이건 왜? 더 추가로. 아, 어. 이거를 넣어야 돼, 이거. 이 고추. Spicy? Yeah. 그 고추 엄청 매운데 이걸 넣어야 맛있어. 무조건 이거 조금 넣으면 맛있어. 고추 이거 작은 거 있잖아. 어. 요거 하나랑 같이 이거 딱 집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면 한번 집을 때? 어. 되셨나요? 아, 나 이건 면 좋아하는 면이다. 이건 나 얇은 거 이거 좋아하거든. 아, 그래? 어. 베트남에서 모형 숙달을 사용해요. 아. 네, 이거 너무 뜨거워요. 아, 뜨겁더라고 안 그래도. 네,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거는 그만 비빔 같은 거네? 이건 비빔. 아, 이거는 우유가 좋아하는 거. 비빔. 어, 이거 잔치국수, 비빔국수. 먹어봐. Can I try? 네. Thank you. 조금만. 많이. 내 스타일이다. 그래? 에브리데이? 예, 매일. 여기? 이전에 릴 여기 뒤에 살았을걸? 어, 그지? 어라이로. 아, 둘 다 살았대. 여기 아파트 살고, 이 뒤에도 살고. 몇 군? 이군. 네. 예전에 릴리랑 자주 막 이태원 놀러 가고 했었잖아. 나는 맨날 편집한다고 안 갔고. 피카 바로 갔다 얘가 놀고.
기억나지? 새벽에 아다 놀면 네가 픽업하러 갔다고? 택시 안 잡힌다고 택시 안 잡힌다고 오라고 한 번만 놀러 갔어요. 한 번밖에 안 했나? 아니 자주 놀러 갈 것 같은데? 자주 올라 올 세 명 같이. 아 롤로랑은 한 번만. 네. 엘리아랑 이렇게 세 명이서 자주 갔다고. 네. 아. 엘리 아빠, 롤로 언니 나 같이 홍대 갔어요. 그 릴리가 그때부터 홍대 좋아하기 시작했거든. 아 그래? 그때 그 연남동인가 좀 아기자기 해놓은 데 있다 애가 그거 갔었거든. 그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 맨날 시간만 하면 홍대 가더라고. 건대 홍대. 이제 혼자 지하철 타고 잘 다녀. 아 그래? 어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걸어가고. Really? 네. Really, really. 네, 아. really. 한국말도 잘하고 이제. 사진도 다 잘해요. 네. 나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있어요. 근데 사장님 없어요. 어. 사장님 없어? 나는 차가 있어요. 릴리는 차가 없어요. 호치민 특산품. 호치민 푸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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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샵